현재 전국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또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오전에 그치겠는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31도를 기록하겠고요. 금요일도 31도, 토요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에서는 늦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온 뒤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전에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2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에서는 저녁 한때 소나기가, 또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